필리핀 남부 한 대학교 체육관에서 미사 도중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일을 이슬람 반군의 소행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주립대 체육관 내부에 회색 연기가 자욱합니다.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다른 부상자들이 줄이어 대기 중인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필리핀의 한 대학교 체육관에서 천주교 미사 진행 중 폭탄이 폭발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는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 폭탄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사건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경찰은 이슬람 반군의 보복 행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We shall leave no stone unturned in order to root out the perpetrators of this heinous crime and the intent really foment terrorist activity to foment confusion. 테러가 발생한 곳은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 무장단체 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고 이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2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외국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무분별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